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정부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? 쌍용 CNA이고요. 예. 5,900원에 20%입니다. 아,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니,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고, 또 연말에 배당금도 그렇고, 그래가지고서 그 정도면은 괜찮은 단가 같아서 샀더니 별로 움직이지를 않네요, 이게.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 관련 주 이쪽이거든요. 네, 쌍용 쪽은 다 네네. 시멘트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움직여요. 근데 최근에 그 삼성전기 실적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런 종목들은 그 다운 사이클이에요.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이슈가 얼만큼 있냐라는 거거든요. 그 이슈, 아,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. 예. 좋아, 안 좋잖아요. 지금 그 좋다는 그렇죠, 뉴스 예. 못 봤잖아요. 뭐 PF도 문제가 있고, 근데 경기 집값들이 많이 떨어지고, 그다음 원자재 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 업종의 자체가 무게가 있어요. 그렇죠. 예. 원자재 값도 많이 움직였고, 시멘트 가격도 움직였고,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고, 그다음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돈맥 경화가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게 건설 업종의 관련 종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 사이클을 잘 타지 않으면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. 싸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실적 가지고 주식을 하면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믹싱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싸요라고 하면 더 빠질 수 있는데 더안 좋아? 그럼 더 빠져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.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인가를 봐야 돼. 근데 당분간은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. 근데 단 하나 뭐 11월 달에 네옴시티 때문에 영향을 줄수 있어. 그래서 금요일장에 성신양회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거든. 시멘트 관련주가 이거 테마로 움직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테마로 딱 올라오면 얼른 파세요. 파는 게 나아요.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고 이 종목은 6,000원까지는 보여요. 거기 안에서 매도하시면 돼요. 6,000원이요? 네, 네. 고 원절이에요. 고 원절이 오면 그냥 팔고 종목 교체. 알겠죠? 그게 훨씬 더 네, 좋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